와, 네. 예. 이제 반가운 얼굴이. 정말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11년 찐친 순환이 엑소언니 이미셸. 엑스동맹 순환입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엑스. 엑스 언니, 엑스 형, 뭐 동생 약간 이런 게 정말 가족처럼 친한, 피는 안 섞였지만. 피는 안 섞였지만. 네, 가까운? 정말 가까운 그런. 목숨을 구해준? 진짜 뭐. 이 친구 굶고 있을 때 밥 먹이고, 재우고, 먹이고. 맞아. 한약도 네. 지어주고. 씻기진 않았습니다. 입히진 않았고. 저 빼고 다 했어요. 정말 생활에서의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돕기도 했고. 저는 제 엑스 언니 덕분에 학교를 쫓아 들어갔어요. 저한테 엄청 영향력이 큰, 정말로. 여러분, 이거 보셨어요, 혹시? 네. 뭐야? 다 아시는 것 같아요. 인터넷에서 화제가 정말 많이 됐었던 댓글이었는데요. 다 써봤어. 맞아요. 맞아요. 여기에 이미셸 언니가 있습니다. 와! 네, 10년 전 저는 K-POP스타라는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제가 비록 우승자는 아니었지만 여러 기획사에 캐스팅이 되어서 가기까지도 했습니다. 그때는 정말로 평범하기만 했었던 내가 가수가 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. 사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꿈을 놓지 않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저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음반도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. 의욕 넘치게 정말 방송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모든 게 무산돼버리고 말았습니다. 데뷔 무대를 포함한 모든 스케줄이 전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. 수년 만에 애타게 준비해온 나만의 무대가 결코 저에게 쉽게 주어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 후에는 음악에 대한 열정도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온다는 인생의 어두운 한 페이지였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언니와 알고부터는 단 한 번도 언니랑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때는 정말로 언니가 너무 힘들었었는지 집에 가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언니는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. 정말 사라질 수만 있다면 사라지고 싶었어요, 그때는. 정말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서 무기력하게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어느 해외 팬의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. 그 팬분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대요. 근데 죽기 전에 노래라도 한 곡 듣고 죽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에 그냥 음악 플레이어를 재생시켰는데 그때 제 노래가 나왔대요. 그 노래를 천천히 듣다 보니까 죽고 싶단 마음이 사라졌대요. 정말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앞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생각했습니다.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면 죽을 때까지 노래를 해야겠다고요.